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서 또 꼬리까지 달렸어요. 차트 이쁘죠?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넥스트사이언스, 코드번호는 003580입니다. 현재 시각은 7월 23일 금요일 11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거래를 했습니다. 네, 거래를 했고 계획대로 거래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한 5분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 뻔한 자리죠. 네, 그냥 여기 돌파할 때 사면 된다라는 관점이었고, 그래서 돌파할 때 눌려줄 때 사고 뭐 올라갈 때 팔고 그랬어요.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을 받았었고요. 아마 60분봉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좀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월봉 기준에서, 네, 직전 매물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네, 강하진 않지만 이런 매물대가 조금, 네,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좀 형성이 된것 같은데, 뭐 그거를 이제 어쨌든 넘어섰죠 오늘. 네, 그런데 36,000원? 36,000원, 36,500원. 근데 넘어서고 나서 저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를 돌파하면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좀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장 초반에 주도하는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오늘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걔네들이 먼저 좀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좀얘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어떤 강력한 뉴스가 없었다라는 사실. 네, 뭔가 돌파해주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좀더 치고 올라갈 때는 뭐 나노코박스, 네, 임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다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뉴스가 나오기를 바랬었는데, 따로 그런 흐름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매매할 근거는 충분히 있었다라는 관점이고, 네, 그냥 분봉상, 네, 분봉상의 흐름에 있어서 저는 그냥 돌파 매매를, 그 같이 돌파할 때 같이 돌파했어요. 네, 이렇게 돌파할 때 같이 돌파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게 대응할 만한 종목은 아니지 않았나. 돌파하니까 여기 1분봉에서도 보면은 깔끔하게 돌파하죠. 그 다음에 더 상승하다가 눌려주고 나서 차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하고, 네, 이런 데를 또 돌파하고, 또 이런 데가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재차 상승. 네, 그 상승하다가 지금은 조금, 네, 좀 탄력이 좀 부족해졌는데, 어쨌든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편은 아니에요. 뭐 종가까지는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지지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네, 나노재능 관련주 반등. 임상시험이 어제랑 똑같죠. 막바지에 도달했다라고 밝혀진 데 따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된다.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의 하락세를 보인 바 있으나, 네, 급등이라기보다 급등에 대한 피로감일 수도 있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날 치고 올라갔었으면은 좋았는데, 근데 만약에 못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볼 만한 자리죠. 어쨌든 돌파가 나왔고 그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움직임이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은 똑같은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어떤 좀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가 나왔죠. 이런 구간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강력하게 이런 구간들을 좀 돌파가 나왔죠. 돌파하니까 그다음에 그다음날 좀 눌려주고 5일선 지지나 아니면은 이 양봉의 중심값을 지지를 받고 나서, 네, 이틀 정도 쉬고 다시 한번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들은 짧게 눌려주고 바로 이제 급등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이런 데서 잡지 않거나 아니면은 또 돌파를 안 하면은 조금 이런 종목들은 뭐 매매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기반 아래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있겠죠. 오늘도 제가 듣기로는 1600명대라고 들었는데, 그쵸? 어제 1800명에서 다시 1600명. 근데 만약에라도 뭐 2,0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더 주말 지나고 나서 꽁충한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거래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뭐 항상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 가져가겠지만, 네,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니까, 네, 계속해서 들고 가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단기 트레이더다라고 하면은 기회가 있을 때 관심 종목을 넣어놓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오늘 좋은 거래를 제공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주봉도 봐줘야 되는데, 주봉이 강하죠. 네, 주봉도 돌파가 나왔어요, 여기. 주봉도 강하네요. 네, 주봉도 강해요. 뭐 다른 매물대가 있나? 월봉을 좀 볼 필요가 있나요? 월봉을 좀 봐야 되나? 거의 여기 이 매물대랑 도달하겠네. 도달하긴 했네요. 네, 여기. 아, 이래서 여기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구나. 여기랑 이 구간이랑 이제 별로 없어요. 매물이 이제 여긴데, 좀 도시, 이런 데서는 좀 매수는 굳이 받을 필요는 없겠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요. 왜냐면은, 뭐,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 신고가의 영역이다 보면은, 이제 그 뭐, 일봉이나 주봉상에서는 국가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월봉까지도 보게 되는데, 월봉에 있어서 이런 가격대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시험 매물이 나와요. 여기를 뭐 뚫어내면은 또 이제 버틀 그 다음 레벨은 이제 뭐 47,000원까지 가겠지만 또 뭐 이런 데서는 좀 차익시험 매물이 나오니까 이런 데만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봅니다. 두 가지, 네, 두 군데 3만원, 47,000원, 네, 이런 가격대만 조금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매일매일 저희 김용지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월 19일, 7월 1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네, 9시까지 네, 그 사이에 리딩이 상당히 많죠. 네, 자, 여기 9시부터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세코, 그 다음에 자한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네, 종목들마다 현재가 기준 매수 5,5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 5,715원, 손절가 5,3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가에 달성했다, 목표가에 터치하게 되면 달성했다라고 추가적인 리딩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절가에 터치하게 되면 손절가에 터치했다라고 예, 명확하게 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쭉 올라가 볼게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AP 트레이더 밑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주식이 포트폴리오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네, 이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거를 본다라고 해서 주식을 완전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수익을 크게 본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섹터를 전반적으로 실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 받아가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